어려운 내용이라서 좀. 예. 제 케이스는 뭐 간단하고 쉬운 내용에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내과 연선진입니다.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짐작하실 수 있을 건데 59세 남자고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2010년도에 담석적으로 담낭 수술을 했고 만성 담낭이 나온 케이스고 그 뒤에 이제 담관이 확장되면서 스피드 오브 오디 디스펑션이 있었고 스피드 로토미까지 시행받은 환자입니다. 동영상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은 좌측 YS 스브코스탈 오블릭 스캔을 했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이퍼이퍼기칸 이전이 보이고 뒤쪽으로 QCT 치어동이 보이고 있고 일단 보시겠습니다. 예, 예, 도트 모양의 하이퍼이퍼기칸이 보이고 그 뒤로 쉐도잉이 보이고 잘 보면 이렇게 이제 길게 길쭉하게 뒤쪽으로 나오는 게 그거죠. 링다운 아티팩트입니다. 링다운 아티팩트가 그 에어버블 속에 갇혀있는 그 전파 빔이 증폭되면서 후방에 이 강한 선형 고위코를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 에어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캐시케이션 스턴트 포스트웨어 브리지 쉐도잉이 나오지만 에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쉐도잉도 보이고 있고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이고 또 이제 담관에 따라서 이렇게 주행하는 이런 모양이라서 뉴모빌리아 소개되고 담관을 보면 프록시마 좀 괜찮은데 디스탈 CBD는 조금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이런 소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CT를 찍은 거 보면은 사실 CT 사진이 없어 얼마 전에 다른 이겸을 CT를 찍어갖고 여기에서 제가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이 디퓨즈 뉴모빌리아 소변이 CT에서 보이고 있고 이 수술한 모양이 리전이 뭔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모빌리아 소견이었고 이제 감별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프랭키아 캐시피케이션하고 이쪽에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프랭키아 캐시피케이션은 역시 뭐 에어처럼 그 강에코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포스트에어 시어벽이 조금 더 선명하게 라인이 나타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링다운 아티팩트 같은 거 보이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 HD 스톤 바이덕트 안에 있는 이제 스톤은 조금 그 GB 스톤하고는 다르게 이게 그 강 에코로 나타나지 않고 에코 강도가 조금 더 떨어지고 에어나 캐시피케이션에 비해서 떨어지고 또 포스테리어 쿠시 쉐도잉도 보시다시피 조금 약하게 나타나고 또 이제 담관의 이것도 역시 주행에 따라서 포탈 베인 주행에 따라서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주행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HD 스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케이스도 보시면 다른 환자인데 그 인터코스 스캔으로 이쪽에 이제 S8번 5번인데 여기 하이퍼에코기 강 리전이 보이고 있는데 뒤쪽으로 포스테어 쿠시팅 쉐도잉은 잘 나타나지 않고 그 에코 강도도 그렇게 세지는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캐시케이션보다는 그냥 IHD 스톤이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 환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시케이션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죠. 팔로업도 필요 없고 아무 질병이 아니지만 HD 스톤은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바이덕트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이 안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에코 강도나 뒤쪽에 그 오프스키 쉐도 이런 걸 가지고 좀 감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별적 2016년도에 그 서울 아산병원 초과 유성암대에서 나온 거 보면은 일단 담동의 공기부터 보시면 이제 결석에 비해서는 에코가 강하게 나오고 또 선상이나 불규칙한 에코를 나타내고 그 뒤쪽으로는 후방 이명이 있는데 이 캐시피케이션의 보다는 마진이 깨끗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다운 아티팩트가 있으면은 뭐 확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간시제 석회하는 이제 결석에 비해서는 에코가 강하고 후방 이명도 강하고 또 담관 그 주변으로 담도 확장이 없는 이런 특징이 있고 IGD 스톤은 일단 이제 그 덕트 안에 하이퍼에코가 리전이 있는데 GB 스톤에 비해서는 에코가 좀 떨어지고 역시 이제 포스웨어 그 쉐도잉도 GB 스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또 주위에 바이덕트 딜라테이션이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빌리아는 움직이는 걸 조금 볼 수 있죠. 아, 맞다.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송파상에서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슈파인에서 볼 때는 유모빌리아가 랩터 쪽에 많이 있어요. 랩터 쪽이 높으니까 라인도. 아, 움직임이 없다. 있다. 이게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그럼 다 끝났습니까? 아, 예. 하면 돼. 빨리 하고 가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6세대 남자가 기운이 없다고 어디 왔습니다. 이 환자 3일 전에 기침이 있고 해서 제 집에서 감기약 먹었고 왔는데 식욕도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뭐 영양제를 좀 맞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영양제를 맞고 있는데 보호자 와서 우리 신랑 좀파도 한번 해주이소 하면서 기운이 없는데 그래서 그 괜찮은 개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손파로 했습니다. 보시죠. 환자가 복통이 컴플레인이 많지는 않았는데 프루브가 라이트 로커들한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시콤인 것 같고 어떻습니까? 라이트 로커들한테 있고 샌드콜론이 좀 밑으로 좀 내려가면서 있고 여기 터미널 일륨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팩트 인필트레이션이 있고 이 부분이 하이퍼에코이칸 이레귤러한 하이퍼에코이칸 이제 있습니다. 여기 뭐 터미널 일륨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팩트 여기 이제 실컴이죠. 여기 아시벨브죠. 연결되는 것이네요. 팩트 인플레이션이 있고 여기 소아스머스리고 이 부분이 문제죠. 뭐 하이퍼에코이가 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 역시 라이트 로커들한테 넘겨내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는 왜 이렇게 저렇게 첫 화면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MS가 오래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좀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업노멀한 팬이 필트레이션이 있으면 이 병변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생겨있습니다. 여기 시콤이죠. 여기에 어펜딕스의 기시부 됩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로 연결이 되고 이쪽으로 하이퍼에코이칸 리전이 이렇게 형성되고 주변에 팬이 필트레이션이 있는 그런 겁니다. 정지상을 보면 여기 시콤이고 여기에 주변에 팬 인필트레이션이 있고 이레귤러한 하이퍼에코이 리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펜딕스 기시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연결돼서 이쪽에 앱세스를 형성하는 어큐트 어펜디사이티스가 있고 아마 오퍼레이션이 되면서 압세스를 형성한 게 아닌가 일단 그걸 의심을 해서 CT를 찍었고 CT상에서도 아마 여기 이제 노멀 에센트릭 패시죠. 이쪽에 보면 약간 패스 트렌딩이 있고 뭐 요 부분이 압세스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도 요 부분이 주변 인해서도 좀 되고 우리 수술하시는 선생님께서 수술 혹시 해야 되는 생각나십니까 선생님? 며칠 전에 아, 네. 그 완전히 뭐 중간 부분에 지금 힙만 좀 살아있고 베이스에서 좀 메조 아펜딕스 보이는 데까지가 완전히 그 앱세스로 막 덮여가지고 거의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기 뭡니까? 이게 그게 메조 아펜딕스 여기 뭐, 노란 이쪽에는 지금 다 녹아내린 겁니다. 예, 예. 리트로 일리알, 파샬 리트로 페리토니알, 어펜디사이티스고 오퍼레이션이 됐던 이렇게 있습니다. 신동호 선생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66세대 남자인데 역시 그것도 요새는 보호자들이 무섭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한테 수다스러운 우리 아주머니인데 남편이 몸살이 심한데 감기약좀 주세요 하고 왔습니다. 신랑은 어딨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남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체 자주 오시는 분이고 신랑도 며칠 전에 왔던 분인데 이런 감기약 지어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학 분위기 하니까 뭐 배도 아프다 하고 열도 나고 뭐 어머니 아프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분이 많아서 저는 안 해줬습니다. 좀 뭐 안 됩니다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부시돼가지고 환자 데리고 왔더라고요. 오. 그래서 프로브가 여기 있습니다. 렉터 키드니 쪽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키드니죠? 렉터 키드니입니다. 렉터 키드니 횡단면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렉터 키드니고 펠비스에 좀 늘어나 있나요? 이렇게 밑인가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쪽 쉐도잉이 보이시나요? 아, 예, 보이. 쉐도잉 하나가 보이나요? 멀티플이 보입니까? 일단 밀어보겠습니다. 이제 종단면으로 봤습니다. 펠비스 좀 늘어나 있죠? 펠비스 내려오다가 이렇게 그대로 보이는데 있나요? 또 많이 세 개나 뭐 안 한대요? 아, 펠비스가 늘어나 있고 영상 요점이 안 좋습니다. 스타스머스 세 개, 세 개 그거를 좀 많이 모아놨죠? 세 개 더 있는 것 다 네 개 아까 많이 공부한 우리 트리트가 현재는 열이 38도 넘었고 유리날시스의 알비스 메니도 유리시 메니고 랩트시브의 텐데미스 있고 그래서 멀티플로프 이벤트랄 스톤 있고 인펙션이 있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잘 아는 분이 부탁을 하더라도 환자를 안 데리고 오면 환자를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한번 잘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마침 스톤 공부했길래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사진 잘 찍었습니다.